이제만 입대한 박태민이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아 최고참 막대만이 한 번만 더 이겼으면 금상첨화예요. 네, 오랫동안 출전이 없었던 만큼 어떻게 보면 박태만 선수에게는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오메드사가 요즘 프로토스 무덤이 돼가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테라 상대로도 정규 상대로도 말이죠. 박태만 선수의 어떤 데이터상 그 우위가 당연히 뭐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막대만이 한 두 달 만에 나온 막대만이 어느 정도 경기를 올리는 경기 임할 것인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상우 선수의 진영이에요. 노란색 테란 이에마스는 박대만 2월 20 1일 정도에 나오고 24일에 나오고 아직 안 남았거든요. 두 달 만인데 그냥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오 메드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스가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테란 같은 건 뭐 전진 차근차근 밑터렉 짓고 건물 짓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저그 상대 전진의 처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스가 좀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와의 어떤 무난한 운영 대결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박태민 선수 본인 쪽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뭐 경기에 출전하기도 어려워졌죠. 그 4명의 엔트리 중에 보통 프로토스 2명, 박정석, 오용종 선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출전 기회를 좀처럼 얻기가 쉽지 않았었고 또 요즘 들어서 이렇게 무난하게만 경기 진행되게 되면 어려울 수 있겠죠. 아, 제가 졌습니다. 네,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팽팽해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팽팽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초반에 빠르게 풀업을 보내서 어떤 그 전진 플레이나 언덕을 활용한 기습 전략에 나올 법도 한데 현재 모습으로는 그냥 무난한 운영이거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무난하게 힘만 키워나가서 그냥 전방에서 한번 크게 한번 싸우게 되면은 아주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더 이곳까지 좁히고 있는 박 네. 상우 선수고요. 또 각지에 또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 요즘은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국적 그렇죠. 우리 e스포츠 팬들이세요. 아, 점점 이제 좋은 모습이죠. 그럼요. 네, 아랍 쪽에서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전 세계가 함께하는 e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나 그 오영준 선수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SCB 두 개가 밖에 빠져있게 하는 것도 네, 아주 좋은 플레이고요. 저 야, SCB 하나는 SCB... 막차. 네, 이것까지도 여차하면 SCB는 어떻게 될지 네. 자기도 몰라요. 네. 저 SCB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어요, 지금. 저 옆에 있는 SCB 힘 다 빠졌습니다. 네. 뒤쪽 한번 툭! 어이없이 밖으로 나가요. 2킬 기록할 수도 2킬! 배럭 타이밍도 치고 있죠. 또 이 SCB가 만약이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짓고 나서 예. 입구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그러진 않겠네요. 네. 출발이 좋아요. 네,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배럭 스플레이 늦춰주고 질러 찌르고 드래곤 찌르고 동선상 그런 찌르기 플레이는 괜찮은데 문제는 피해를 주지 못했을 경우에 박상우 선수도 또 버티고 나서는 박상우 선수가 또 좋은 동선이거든요. 자, 본진 쪽 상황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박상우, 박대만이 뭐 할지 몰라요. 네, 원질러 원드라군으로 네, 막혀도 SCB가 나와서 수리할 수밖에 없게끔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박상우 선수가 그래도 뭐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전략적인 승부 하겠거니 했는데 지금까지는 네. 계속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전략적인 승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네, 요즘 뭐 자주 쓰는 투다크 드랍이라든가 일단 SCB를 좀 잡아내야 전략적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프로브가 너무 용감한데요. 그냥 싸웠어도 예, 됐을 것 같은데 바로 처음에 봤으면은 일단 이제 SCB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팠게 놓고 과연 박대만 머릿속에 네. 무엇이 있을지. 근데 박상우 선수도 정말 꼼꼼하네요. 정찰이 언덕 지금 뭐 계속 돌아 혹시나 뭐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좀 지연돼서 뭘 할 것 네. 같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박대만 선수가 오랜만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상대방이 좀 필살기성 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뭐 팀 내 내부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걸로 인해 막혀서 피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설마 뚫을 야 이거 테크 네. 나오려면 지금 이거 뚫리는 순간 이건 낭패입니다. 네, 이제 몇 번 맞으면 죽거든요. 네. 나오려면 한참 걸었어요.
그 사이에 탱크 두 기, 탱크 한 개 나올 때 드라군 세 기가 사업된 드라군이거든요. 네. 이거 그 타이밍에 위기 상황이 옵니다. 그 두 번째 드라군까지 와요. 자, 센터 찍고 있고. 그 수리비는 한번 돌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첫 출발에 있어서 박태만 선수 상당한 이득을 보고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팩 더블 커맨드를 선택 그 박상우 선수. 드라군 하나 더 나와요.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네, 추가 킬수 가능하죠. 네, 이러면서 넥서스 하나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왜 셔틀에서 병력 찍으면서 아예 정면을 끌피라든지 그런 식의 승부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고쳐주네요. 네. 자, 탱크 쫓아내고요. 네, 사업됐어요. 네. 자, 긴 사거리 이용해서 자, SB라도 네. 네. 일단은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일단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박상호 선수. 근데 뚫리면 난리라고요. 아, 여기서 야 근성의 3드래곤까지 네, 이거 다음에 리버거 갈 수도 있거든요. 네. 3드래곤 살리면서 이거 깼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하면 깼습니다. 와, 이거 난리났네. 탱크 네, 그래도 체력이 많이 깎인 드래곤이라서 네. 이렇게만 해도 이득이에요. 오, 그래서 한 방! 네, 탱크 막타! 야, 이거 들었으면 쑥 들어왔거든요. 네. 한 대만 터지는 거였는데 자, 두 개까지 있고 자,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박태만. 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리버와 드라곤을 같이 실어서 상대방의 언덕 위에서 막 드라곤이 때리고 그 사이 리버가 예, 뭐 약점을 노리면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야, 공군 진짜 오늘 장난 아닙니다, 선수들이요. 네, 박태만 선수가 무난한 운영대결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깨고 상대 공격적인 모션으로 지금 이득을 많이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다음 타가 지금 곧 그 출발해요. 네, 만약에 이거 무리해가지고 투팩 올리면 난리 나는 거고요. 일단 엠베는 엔지니어 엠베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박상호 선수. 네, 상대방보다 멀티는 약간 더 늦어도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두 개의 멀티를 한 번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선택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박상호 선수가 아무리 힘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네, 이 상황에서 일꾼이 한 번 더 대여섯 개씩 빵빵 터지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엠베 타이밍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포인트를 더 딸 수 있어요, 박대만 선수. 자, 맵 초안까지 왔습니다. 원드라곤 그리고 리바나 탁 쓸 거거든요. 네, 그래도 눈치를 빨리 채는 게 다행이네요, 지금. 네, 본진의 터렛 찍으면서 탱크 두 기는 네, 리버 올 것을 어느 정도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 대비는 아니고 한방 빈틈 찾는데도 박대만 질러타는 탔고요. 여기서 꽂혀서 뭉쳐있는데 리버 대박! 네! 게다가 탱크 한 번 더! 탱크까지 한 잡았어! 번 더! 잡았어! 탱크 잡았어요! 그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도 네. 살려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네, 이 리버는 절대 이래서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인 어떤 피해보다도 시간도 벌어야 되거든요. 리버가 입장 자체가 뭉쳐있죠! 늦어요, 박상우 선수. 엑스에 뭉쳐있죠! 설마 이것도 터진다라면 네, 그건 아니겠죠. 불발해도 데미지는 좋고요. 야, 재미 많이 봤고요. 네, 한방 또 들어옵니까? 네, 이거는요. 아, 요거 키로도 기록하겠는데요, 네. 한 2, 3키는 올렸어요. 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와, 이거 몇 키입니까? 탱크 두 개나 잡았고요. 네, 탱크 두 개, SB까지. 이러면서 트리플렉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질러 한 개 주고 상대방이 탱크 두 개와 일꾼을 거의 10기간에 잡으면서 트리플렉스. 야, 이거 수익률 거의 네. 1000%예요, 1000%. 1000% 이상이죠, 네. 그냥. 부진했던 대란전의 네. 그 암울함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박태만 선수 고참으로서의 와. 네, 후배들에게 지금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영정 박정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알리는 거예요. 네, 팀의 네. 정말 선임의 힘이요. 한 방 더. 네, 한 방. 잡곡. 와, 오늘 리버가 무슨. 야. 여기서 한 방 더. 또 날릴 수 있어요. 무정 리버 한 방 또 날리죠. 17킬. 한 방 더. 와, 21킬. 엔드씨만 잡은 게 탱크는 난리 났어요 지금요. 네, 0809 시즌 네. 4라운드 최강 리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야. 단순 엔드씨가 네. 아니라 게스 민을 동시에 네. 탱크를 몇 개를 잡았어요. 그냥 리버가 아니에요 저건요. 네. 리버 한 개를 발붙어 놓으면서 넥서스가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째예요. 야. 야, 이거 진영민에서 그 3라운드까지는 제가 이제 네. 진행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최강 리버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네. 합쳐서 빼먹은 자원을 네. 하면서 최고일거려. 제가 여기 맨날이거든요. 네. 이런 리버 못 봤어요. 네. 와, 이거 21킬 또 들어가. 23킬. 아니 무슨 네, 리버가 이거 탱크란 지금까지 뭔가 중에 역대 탱크 제일 와. 많이 잡은 리버 아니겠습니까? SB도 더 많이 잡은 건 뭐 오영동 됐겠습니다. 박정석 됐겠습니다. 가장 많이 뭐 거의 네. 잡긴 했었는데 탱크까지 합치면 네. 아마 최고일 수도 있겠어요. 리버신입니다. 리버신. 네. 야, 이거 저거는 하면서. 저 리버는 그냥
예, 아껴놓고 저장해놨으면 좋겠네요. 네, 연구 결과로 네. 진짜. 저분은 살려놔야 돼요. 네.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네, 네 희생시키는 네. 것은 좀 아, 예, 경기 이겨냅니다.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경기지면 네. 와 이거 보세요 지금 프로토스가 얼마만큼 유리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시간 벌어주면서 사실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나 트리플까지만 성공해도 괜찮은 건데 네. 그렇죠. 한시까지 가져갔어요. 그냥 최대한으로 그냥 트리플 엑서스만 가져가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그냥 최대한으로 보이는데 여기 또 구석에 와 드래곤을 태워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실드 채웠어요. 뭐 한방 더 꽂아놓고 네 박상우 네. 선수 지금 완전히 한방 맞아주고 네 한방 네. 동경 탱크 와 탱크 몇 끼인지 여섯 끼인지 이거는 예 네, 경건해야 됩니다. 이 리콘을 막아볼 땐 와 그냥 아무런 피해받지 않고 탱크만 계속 잘라주면서 프로토스는 온 지역의 사방팔방 멀티에 안정적인 네. 캐논까지 지어져요. 네, 저 리버는 5시에 모셔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네. 어택 모드로 가는 거예요. 병력 잔뜩만 뽑으면 됩니다. 지금 네. 박상우 나오겠습니까? 네, 박상우 선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네. 말았습니다. 그 와. 초반에 그 찌르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언덕에서 이거... 언덕 드라굴 리버 네. 실어 나르기 와 아, 25 네. 아 정말 리버신 네. 강림하셨습니다. 아,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영웅 리버가 진짜 와 전설의 리버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SCB라든지 일꾼만으로 잡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값비싼 탱크를 사정거리가 조금 더 짧은 그 리버의 사정거리 이용해서 잡아준 것이 정말 대박이고 네. 여기도 비트비 아직 네.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여기저기 지금 비트 투성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에다 지금 병력 지금 잔뜩 찍고 있을 거예요. 언덕 위에 네. 드래곤 올려서 네. 상대방의 정신을 분산. 이 정도면 이제 박정석 최고의 대박이에요. 리버 컨트롤 그 자리 네. 박대만에게 양보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박정석이에요. 이제는 한 번 더 꽉 예. 이제는요 네.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백발백중 리버신 예, 이런 리버는 나오기 힘들어요. 네. 두 번 다시 아 이제 박정석의 리버에게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는 박대만의 네. 리버예요. 원래는요 네. 이 정도면 불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되는 날이에요. 네. 되는 날은 뭘 해도 되거든요. 야 지난 몇 년간 한 5, 6년간 한 리버하면 박정석이 네.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이제 박대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웬만하면 이런 네. 얘기 안 합니다만 캐리어 가도 돼요 지인에. 캐리어만 갑니까? 네. 캐리어 뭐 스타게이트 5개 지어도 되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아 박상우 선수 진짜 리버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지금. 야 탱크가 지금 발끈해서 역습을 나가야 될 탱크가 지금 네. 전멸했어요. 박상우 선수가 거의 한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모든 걸 잃고 있어요. 네 자신의 모든 희망을 담아 중간 요격도 가능합니다. 이러면요 정말... 중간 요격도 가능해요. 중간 요격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니 무슨 이런 퍼펙트한 경기가 네. 있습니까? 박대만 선수 박대만 그냥... 선수가 공군 입대 아니 프로게이머 하면서 하면서 가장, 네. 가장 역대 최고의 경기입니다. 와 박대만 박대민 오늘 뭐 양박이 난리 났습니다. 네 진짜 네. 박대만 선수 그렇게나 지면서 이제는 출전기에 얻기 힘든 선수를 보였고 오늘 엔트리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의아한 고개가 약간 그렇죠. 좀 갸우뚱해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 경기는 리버같이 이렇게 신들릴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질 수 없는 정말, 경기로 갔어요 지금요. 네, 저는 뭐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손발이 오그라든다라는 것은 조금 엄청난 네. 리버입니다 정말. 와 이제 팩토리가 이제서야 네 개째 지어지고 있어요. 네. 상황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근데 박대만은 완전히 공장이에요. 와. 엄청나게 드라곤이 그건 뭐가 뭐지 네. 아무튼 쏟아질 거고요. 문제는 예.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오라가 보일 정도로 저 리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저 리버 죽을 때 군가라도 불러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군가 불러야 돼요. 네. 경례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 야 그리고 진짜 그 언덕 위에 드랑을 한 개 올려놔서 상대방의 정신력을 분산되게 만들고 또 이거 살려가면서 컨트롤하고 정말 그 경기 감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는 네. 거죠 이게. 탱크 세 기를 빼게 만들었어요. 야. 오. 거의 뭐 지금 나가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박상우 선수 이거 얼마만큼 더 먹고 싶은 거죠 박대만은? 네 스타게이트 대놓고 앞마당에 네. 두 개 짓고요 이제 게이트웨이 돈 되는 대로 지어버려도 되고 와 이거 딱히 네. 뭐 변수 자체를 허락하진 않는데요 이제 병력 이제 쏟아내면서 네. 뭐 옵저바가 거의 맵팩을 켜듯이 본질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가지고요 아, 돈이 얼만데요? 옵저바 한번 무한대 네.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드랍십을 한 개 찍는 순간 그 팩토리 하나 값이거든요 지금 이 5시 지역의 뭐 드랍십이라든지 네, 이게 큰 피해를 줘도 어려운 건데 이건 뭐 다 보고 있어요 드랍십 움직이면 다 보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미 타임이 늦었죠 캐논이 다 있기 때문에 아, 네. 캐논이 되시네요 벌처가 되신데
네, 3시에 캐논을 3개나 짓는 이런 센스. 이거는 이제 뭐 진짜 뭐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예, 뭐 굳이 지키러 가지 않아도. 네, 쓸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먹고 있어요, 막대만. 네, 손이 또 풀려있고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옵저버와 드라군의 배치, 간격 또한 환상적이고요. 네. 그냥 죽더라도 그냥 소름을 잡는 게 최선이겠네요. 어차피 죽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런 것도 안 나와주네요. 네, 마인 역대박도 없어요. 이거 그냥 뚫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비터 나오면 뭐 나올 때 되잖아. 네. 아비터. 네. 아, 리버신의 영향으로 질럿과 드래곤 네, 축복받았어요 지금. 네. 4기 충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분은 이 안에 계실까요? 아, 완벽한 네. 조합, 완벽한 조합. 네, 나를 따르라 수준이에요 지금. 네. 네, 정말 진정한 지휘관이란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장 최전방에 서서 예, 뭐 이득을 받고 예,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또 타있고요. 네. 밖에 나갈 타이밍이 안 보이네요. 네. 네, 지금 광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는데요. 착한 사람이만 보인다는 그 네, 빛이 나네요. 게이트웨이 보세요. 네. 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데 좀 다 먹고 있습니다. 야, 위풍당당. 네. 이시코키의 실드 다 채웠어요. 저 실드가 훈장이에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탱크와 벌쳐 달려오고 있는데 아, 그렇게 조합 자체가 강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뭐 최선이죠. 네. 그렇죠. 프로브가 네. 붙어주면 됩니다. 프로브도 많아요. 없는 틈도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박상훈 선수. 네, 이런 마인 좋습니다. 네, 이거 뭐 평소 같으면은 뭐 네. 야단 맞겠지만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냥 드라곤 던지면서 가면 됩니다. 네, 캐논 몇 개 깨는 거는 일단 이거 뭐 피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뭐 앞서서 뭐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예. 네. 쟤네들 심상치 않은데요. 쟤네들 뛸 것 같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또. 예. 네. 또 수비를 또 해냈어요. 수익률 1000%면 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아니겠어요? 아, 전설적인 리버 매니저입니다. 박대만 선수. 가만히 앉아서 또 2킬을 이렇게 하는 저 센스. 뭐 그냥 위치 선정이 예. 거의 홍명보급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예. 수익률 올라가요. 네. 와, 그런 정도의 리버고요. 시장과 시장 예.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원래 상성이 시즈 모드 탱크의 가장 약한 게 리버인데 시즈 모드 하거나 말거나 그냥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신들린 드라곤 움직임. 네. 딱 사정거리 딱딱 이용해 상대방에게 정면적인 겁을 지내먹게 하면서 리버를 성공시키는 것도 좋았었고요. 아, 상대방 프로토스가 커맨드가 6개인데도 넥서스가 6개인데도 네. 네. 야, 리버신 막대만 이제 때가 왔습니까? 숨겨줘요. 게다가 이제... 이건 뭐 이거 그냥 가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리콜해도 돼요. 리콜해도 네. 되고 정면에 리콜해도 됩니다. 탱크 위로. 박상우 선수는 그래도 일발 대역전. 정말 그 로또 당첨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네. 마인이 대박나야 합니다. 돌격. 자, 질러 리버 질러 탱크 쪽에 붙어 하이 템포로 네. 됐죠. 지금 저 리버 G만 하고 있어요. 네, G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와, 사이렌서 사이렌스맨 무한대를 박대만. 네. 공군 박대만 최고참 박대만. 야, 이거 최고의 프로토스 대란전을 보여주면 돼요. 네. 한 방에 뚫어버리고 손났어요. 지지 끝까지 안 죽었습니다. 박대만 선수 네. 평생 잊지 못할 리버신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리버가 끝까지 네. 아마 박정석의 리버는 결국 죽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전투에 써야 하는데 네. 그분을 살려주고 싶었던 네. 이 마음 감사한 거죠. 그렇죠. 박정석의 리버를 살려주는 센스까지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아, 네, 이제 리버 역사가 됐습니다. 네. 새로운 리버 역사 첫 마지막 페이지는 박대만이에요. 정말 그 빛나는 리버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그 리버가 경기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네. 것만으로도 전설의 네.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고 정말 박대만 프로게이머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쉬움 남는 건 네. 그런 뭐 31길 리버 결국은 죽는다는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네. 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리버 하나까지 네, 고생만 시킨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네, 나중에 뭐 대우대해줬고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31길이나 당한 네. 지금 정말 박상우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모습 그게 다 리버 때문이에요. 네. 이 리플레이는 CD로 삼아서 박대만 선수 제대 선물로 줘야 돼요. 네. 네, 리플레이 유치는 안 되지만 박대만 선수한테만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양해를 구해서 두 번 나오키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이미 다 보여줬어요. 네, 야, 진짜 이거는 리버가 키라는 장면만 모아서 네.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서 저희가 틀어줘도 신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지금 몇 분은 몇 분의 팬분들은 제작 들어간 편집 중이실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리버 컨트롤을 보여줬고 리버의 역사를 바꿔놓은 박대만의 리버 덕에 이제 4세트까지 왔습니다. 과연
다시는 우영동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박대만의 리버가 홍군의 1승을 거의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